더 글로리 파트 2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의 시작과 함께 공식 예고편에서도 떡밥이 그냥 우수수 쏟아지는데요. 과연 더 글로리 파트 2에서는 동훈의 복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공식 예고편으로 빠르게 궁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영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가장 크게 감정적 폭풍에 휘말릴 캐릭터로 예상되는 장면들이 공식 예고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더 글로리 파트 1에서 중립의 입장이었던 하도영이지만 파트 2에서 박연진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먼저 피해자라 주장하는 문동은에게 학폭 사실에 대해 듣기 위해 약속을 잡고 식당에 갔다가 문동훈이 평소 숨기고 살았던 고데기 화상 자국을 드러내면서 하도영에게 선빵을 날리는데요. 아예 살아있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하도영도 더 이상 박연진을 믿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어렴풋이 파트 1에서 짐작했던 박연진과 전재준의 불륜을 하도영이 확신하게 되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는데요. 박연진의 옷방 맨 위칸 가득 놓여있는 시에스타 박스입니다. 시에스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재준이 운영하는 샵이죠. 자신의 아내가 매번 입었던 그 많은 옷들이 시에스타 옷이었다니 아무리 친구 옷을 사준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 사실을 깨달은 하도영의 모든 중립 기어가 그냥 박살나고 하도영은 박연진에게 진심 포효를 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개와 고양이 이사라 최혜정입니다. 역시 이사라의 최후는 최혜정이 마무리하는 것 같네요. 수많은 인파가 카메라로 어딘가를 찍고 있는데요. 뒤이어 나오는 장면에서 이사라의 얼굴 위로 플래시가 터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찍는 게 이사라인 게 확실하고 일전에 공개된 파트 2 스틸 컷들을 보면 최혜정이 이사라에게 눈을 부라리고 있고 뒤이어 경찰들에 의해 수갑을 차는 이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번 제 최혜정 궁예 리뷰 영상에서처럼 최혜정이 문동훈의 명령으로 건네받은 명호의 약쟁이 수첩을 경찰에 증거로 넘겼고 그 과정에서 이사라가 수갑을 차게 되며 그 꼴을 보며 즐거워하는 최혜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티저 예고편에서 시간차로 나왔던 장면들이 사실은 같은 시간대였네요. 문동훈이 박연진이 일하는 방송국까지 찾아갔고 그곳에서 문동훈은 박연진과 대화를 나눕니다. 일전에 제가 했던 티저 예고편 리뷰에서처럼 아직도 저는 문동훈이 박연진과의 대화를 녹음했고 중립기여를 받고 있던 하도영에게 이때 녹음한 대화를 들려줘 박연진의 적나라한 실체를 하도영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게 공식 예고편 초반에 나온 이 만남 장면이라고 예상됩니다. 파트 1에서 박연진이 엄마의 손명호 신영준에게 동은모의 현재 위치를 찾아달라고 했었죠. 파트 2에서 박연진이 동은모에게 돈을 주고 문동훈이 학교에서 잘리게 소동을 피우라고 사주하는 것 같습니다. 전번 스페셜 영상에서 당근색으로 염색한 문동훈 엄마의 모습이 나왔었죠. 이후 스틸컷에서 문동훈이 엄마를 껴안고 있는데 김은숙 작가 특유의 맛깔나고 묵직한 대사로 엄마를 벌어오시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예고편 쇼핑백 장면은 자기 엄마와 똑같은 방법으로 문동훈을 처리하려고 하는 박연진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하죠. 개는 연진 뭐 그럼 박연진은 개.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되었던 폰 라이트를 켜고 박연진이 바닥을 기던 곳에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동훈이 여정과 함께 찾는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 시체 안치실 장면에서 나오는 동훈의 뒤를 보면 연진이 바닥을 기던 장면에 나온 번호가 적힌 무언가와 번호표가 모양까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 안치실이었네요. 동훈과 여정 박연진이 들린 이곳에는 과연 누가 잠들어 있는 걸까요? 손명호? 아니면 윤소희? 박연진이 현남씨의 차를 두드리는 씬이 나옵니다. 이후 공개된 파트 2 스틸컷에서 동일한 의상을 입은 박연진이 현남과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다음 장면에서 현남이 무언가 갈등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스틸컷이 연이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의 현남씨가 남편에게 맞는 씬이 나오는데요.
예전 현남 궁예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살 씨는 반지하 셋방이었네요. 이 두 장면을 연결해 생각해보자면 박연진이 현남을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했고 아마 그 이유 때문에 현남이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남씨가 배신을 할 리가 없지. 그로 인해 연진이 회유한 남편에게 더 심하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후 후련하게 창살 사이로 웃는 현남씨, 창살 박 누군가에게 웃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파트2에서 김경란이 제대로 다크호스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학폭을 당한 동훈과 학폭 전에 경란과 즐거운 동훈이 과거에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 장면이 김경란에 대한 암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 예고편에서 불현듯 무언가 떠올랐는지 떼어낸 사진들을 뒤지는 동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연진 패거리에 대한 복수가 다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 그 후반부, 빌라를 정리하던 동훈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게 사진을 정리하던 중 떠올라 무심코 지나쳤던 사진에서 그 사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면에서 어떤 방에서 울고 있는 김경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 경란이 동훈의 학폭 사실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방관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 후 자신이 또 다른 학폭의 피해자가 되면서 그걸 동훈의 학폭을 방관한 죄라고 생각했고 그걸 속죄하기 위한 복수를 하려 속내를 숨기고 연진 패거리에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고 연진의 곁에 있다 동훈의 복수를 눈치채게 되며 동훈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파트2에서 동훈 대신 죽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사실을 동훈이 모르고 있다 어떤 사진 속에서 경란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경란이 파트2에서 어떤 반전의 인물이 될지 많이 기대되네요. 이번 궁예 부스러기는 하나입니다. 이 장면에서 동훈 뒤로 보이는 슈퍼는 부평 부근에 있는 실제로 같은 이름의 슈퍼인데요. 인천이라 아마 등대 앞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여정의 장면과 연관된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드라마에서는 촬영지의 위치가 뭐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한번 궁예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공식 예고편에 나온 장면들로 더 글로리 파트2 궁예를 해보았습니다. 공식 예고편에서는 손명호 살해범의 옷자락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궁예는 영상이 이미 올라갔죠? 그 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예와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